안녕하세요, 학신입니다. 이 골든 센츄리라고 요거 중국 회산 중국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 중국 회사인데 트랙터 휠 있잖아. 트랙터 농기구 휠 그거 만드는 회사였거든. 내가 이거 처음에 공부했을 때 시총이 얼마였나? 21년도 3월에 공부해 처음에 한창 처음 공부했을 때 그때 시총 680억. 우와, 1억 5천만 주. 그때도 우하향 하고 있었고,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은, 와, 공부하니까 부채율이 얘들이 그때 11%, 매출액 900억에 영업이익이 26% 나와. 박살나지, 퍼가 7.9. 21년도에 막 주가 막 잘 나갈 때야. 잘 나갈 때 3월달이니까. 재미 볼 때 21년이었으니까, 21년도. 그때 막 코로나 팬데믹 시작에 막 올라왔던 평균 건속연수 4년. 맞지? 그 대형 트랙터 휠, 중대형 트랙터 휠, 소형 트랙터 휠,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가 사지 않았는 거는 중국이라서. 믿을 수가 있어야지. 한국 것도 못 믿겠는데, 맞지? 중국 거라서 그냥 이자 보고 그냥, 아이고, 영업이 잘 나오면 많아. 내 까이다 생각하고 또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생각나가. 보니까 시총이 600억에서 240억 반동안이 났네. 1억 5천만 주에서 2억 주가 됐고 5천만 주가 불어났고, 야들 부채도 작은데 주식수 왜 불어나는데 100원 됐다. 그래서 100원 곱하기 2억 하면은 200억이 되는 거야. 시총이 100원이 싸다가 아니고 주식수가 2억 주야. 2억 주 곱하기 100원 하면은 200억. 시총이 200억. 그 대신 이런 거 상한가 치면은, 상한가 쳐도 30% 상한가니까 3, 4, 12, 70, 70, 300, 300억 된다. 상한가 한 방 치면 300억. 아이고, 참. 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. 야, 근데 이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잖아. 아, 이런 거는 진짜 투자하면 되겠나, 안 되나? 재무는 좋다니까, 볼래? 재무 볼래? 재무 연간. 빨간 거 없지? 800, 1100억, 1200억, 1100억. 아, 22년 떨어졌네. 이런 식으로. 부채 뭐 배당도 조금 배당 안 좋네. 최근에 주식수 불어났고 부채 비율 7% 괜찮잖아, 맞지? 부채율 7%짜리가 무슨 그 뭐 전환사채를 끌어당긴다면, 뉴스를 보니까 전환사채 2차 전지 그 연관되는 거 하려고, 2차 전지에 투자하려고 돈을 땡기는 게라. 트랙터 휠 회사가 무슨 2차 전지고, 맞지? 생돈 맞잖아. 이런 거는 진짜 작전 세력들도 들어오기 쉽겠다. 왜 봐라. 시총 200억짜리가 뉴스가 왜 이리 많노? 내 페이지. 월덱스 볼까? 갑자기 또 월덱스 시총 3,900억이거든. 10년 차트 우상향 하고 있잖아. 반도체 소재주야. 뉴스. 최근에 23년 9월. 최근에 뉴스 나오지. 얘들 뉴스 없다. 뉴스 안 나온다. 이거 네이버 뉴스는 1년치만 보관하는 모양이지. 얘들 거의 뉴스 안 낸다. 올라갈까봐. 주가 올라갈까봐. 근데 골든 센츄리 이거는, 야, 참 어이가 없다. 10년, 16년, 17, 15년, 16년 상장에서 쫙 우하향. 이때 한번 튕기고, 맞지?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떨어지는. 야, 참. 이걸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하면 되겠나? 나는 말리지. 이런 거는, 에휴, 봐라. 4원 올랐는데 3% 올라갔다. 3%. 4원. 10원이 10%니까. 4원 3%. 재밌다, 이거. 재밌다. 시총 249억짜리. 야, 요거 재밌다. 맞지? 재밌다. 웃긴 주식이네. 재밌다. 조심해라. 끝!